색상을 조금 바꿔서 왔어요. 먼저 떠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일곱 달을 떴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거 표시를 해놨죠? 거기까지 뜨시면 되거든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맞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여까지 일곱 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까지만 뜨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빼뜨기를 뜰 거예요. 저는 체인 스티치라는 그냥 자수 용어를 쓰는데요. 그다음에 짧은뜨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빼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빼뜨기는 그냥 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요 모양을 넣어줄 거거든요. 끝이 이렇게 더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멍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실을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 체인 스티치 할때이 체인이 너무 크면 입술이 퉁퉁 부은 것처럼 되고 너무 잡아다니면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카드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체인 스티치는 예쁘고 탄탄하게 해주는 반면 늘어짐을 방지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사슬을 조그맣게, 체인을 조그맣게 한다면 입구가 더 좁아져서 이렇게 좀 항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작아질 수 있으시니까는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딱 나오게끔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렇게 바로 그렇게 그 다음 코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해서 체인 스티치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는데 이제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이 고리거든요. 그 고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갔잖아요. 시작해갖고 쭉 가서 다시 여기서 시작했던 데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지금 시작 그 마무리하기 이제 한반 정도만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고리를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반절보다 조금 이쪽 편에다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표시를 해놓고 하셔도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꽂아 놓는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꽂아 놓은 바로 앞에까지 뜨신 다음에, 사슬을 16개에서 한 17, 18개 정도까지 필요한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빼뜨기로 체인 스티치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 돌리고 거기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잠시 스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를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제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고리는 단추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늘이 조금 작은 호수가 있으시다면 7호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10호 바늘로 해도 좀 타이트하게 조그맣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서 요 정도 두 단에서 세단 정도 올 때까지 하나 둘세단 정도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세단 정도가 내려오는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요 길이까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덮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그래서 이제 접어볼까요? 여기 그대로 들어간다 치고 잡아보고 앞으로 가보는 이렇게. 괜찮을 것 같네요. 16개 정도 떴고요. 조금 크게 되신 분은 15개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시작한 그 구멍에다가 여기다 이걸 한번 넣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요 사슬에다 넣지 않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같은 구멍이에요. 같은 구멍인데 그냥 그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하면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고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토데코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고요. 벌어지지 않지만 조금 느낌은 다르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 이렇게 벌어지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왔던 그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이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했다고 치고요. 저는 그 방법으로는 지금 안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는 방법은 저기 시작했던 여기서 시작했던 토대코 거기에다가 바늘을 먼저 넣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 구멍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두 개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빼주셔도 되죠. 주시고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온 다음에 빼뜨기 안 하고 또 실수로 짧은뜨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요건 아직 안 뺐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여기 역시 여기까지니까 요 줄기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가위 들어갑니다. 한 5cm 정도 남겨주시고 커트를 해주세요. 예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셔야 돼요. 빼주신 다음에 조금 작은 바늘로 이제 이렇게 저쪽에 걸어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나와줍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얘가 이 실이 여기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서 들어갈 건데 이쪽 안쪽부터 해가지고 그 구멍에까지 지금 이 실이 들어가야 될그 구멍 거기까지 바늘을 찔러서 데리고 올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당겨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죠? 이제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밑으로 제법 안쪽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사이즈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잘라주시면 돼요. 실은 싹둑.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너무 짧지 않게 싹둑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센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시고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시면 어머 정말 잘 어울리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단추에 어디 갔느니?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선 핸드메이드 라벨을 뒤에다 달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코를 몇 코로 잡냐에 따라서 뭐 생리대 파우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통장 지갑 같은 거 그리고 커다란 가방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거
선물하기 좋은 봄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선물 많이 하셔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요. 그리고 뜨개 실력도 쑥쑥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빨간 풍선 섬김이었습니다.